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제90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가 12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개최됐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술정보통신체계 초도 생산 계획이 승인됐습니다. 전술정보통신체계 사업으로 아날로그 방식을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대용량 정보 유통이 가능해집니다. 이 사업은 내년부터 8년 동안 우리 전군에 전력화됩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약 5조 4천억 원을 투자해 기존 음성 위주의 아날로그 방식의 스파이더 체계를 대용량 정보 유통이 가능한 디지털 방식의 전술통신 체계로 대체하는 TICN 사업. 지난 2010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개발한 사업으로 야전 운용 시험 결과 전투형 적합 판정을 받아서 초도 생산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향후 8년간 전군에 전력화될 예정으로 이번에는 16년까지 4세트를 초도 생산하는 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TICN이 전력화되면 군통신망의 전송 용량이 증대되고 지휘통제 여건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이날 방사추위에서는 이와 함께 광개토3 배치2에 탑재할 이지스 전투체계의 협상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미국 정부와 록히드마틴 사등과 요구 성능과 절충교역 등에 대해 협상한 결과 재반 요구 조건을 충족했다고 보고했고 향후 낙찰 통보서를 수락할 예정입니다. 육군에서 장기간 운용 중인 대전차 유도무기 토우탄을 대체하기 위한 소형 무장헬기 공대지 유도탄 사업의 협상 대상 업체도 선정됐습니다. 유도탄 체계와 신관, 추진기관은 한화를, 유도조정장치와 탐색기, 구동장치, 관성항법장치는 LIG 넥스원을, 또 탄두는 풍산을 각각 우선 협상 대상 업체로 선정했습니다. 미국의 헬파이어 유도무기와 유사하고 최대 사거리 8km 이상을 목표로 개발하고 있는 공대지 유도탄은 오는 2023년부터 2031년까지 전력화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네, SNS를 활용해 장병들과 부모님들이 활발하게 소통하는 모습, 최근 우리 군에서 일어나고 있는 병역문화 혁신을 위한 노력입니다. 국방부가 그 변화를 이끈 모범 사례들을 표창하고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김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방부가 10일 장병과 부모님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병역문화 혁신과제인 온라인 소통 채널 사용 우수 사례에 대한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국방부와 각 군은 작년부터 온라인 소통 채널인 밴드나 카카오 그룹을 활용해 전군의 중소대급 부대 장병과 부모가 활발히 소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부대 소통 채널에서 활동하는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우수 사례 선정을 위한 추천글을 공모했습니다. 총 480여 개 부대 6,500여 건의 추천을 받아 심사한 결과 최우수 사례 한 건을 비롯해 우수 사례 네 건, 장려 사례 여덟 건 등 총 13개의 부대를 우수 사례로 선정했습니다. 최우수 부대로 선정된 21사단 수색대대 1중대 1소대는 최근 발생한 북도발 시 밴드를 통해 신속하게 장병 소식을 게시했고 메르스 유행으로 장병의 외출과 휴가가 금지됐을 때도 대비책에 대한 상세한 지침을 전해 부모님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군과 그리고 부모들 간의 그 소통 기사만 열어주신 군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온라인 소통 채널 활용 최우수 부대 운영자인 김경모 소위에게 장관 표창을 수여했고 병역 문화 혁신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캠프 모바일에도 감사장을 전달했습니다. 캠프 모바일 또한 밴드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해 부대와 부모님 간의 소통을 지원한 육군 포병학교 윤영준 대위에게 열혈 밴드 리더상을 수여했습니다. 한편 지난 6월 육군이 밴드에 가입한 일반인 5,800여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소통 채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밴드 운영이 군 적응에 기여했다는 의견이 88.4%, 밴드 운영 후 안심도가 증가했다는 의견이 97%를 차지했습니다. 국민들이 야 그래 군대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있는 동네야. 그러니까 그리고 쟤들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집단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들을 믿어줘야지. 그것이 신뢰가 아닌가. 국방부는 지속적으로 인터넷과 SNS를 활용한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김하영입니다.
네, 지난 2일부터 열전을 펼쳤던 2015 경북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가 폐회식을 끝으로 열흘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은 금메달 19개, 은메달 15개, 동메달 25개로 종합성적 4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국군체육부대 상무 선수들이 주축이 돼서 선전했는데요. 4위 달성 성과만큼이나 아쉬움도 남고 앞으로 우리 선수들이 보완해야 할 과제들도 점검할 수 있는 대회였습니다. 네, 지금 국군체육부대 정훈실장 이장호 중령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중령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장호 중령입니다. 네, 이번 대회 끝나는 순간까지 선수들 챙기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먼저 대회 마무리하셨는데요.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네, 이번 대회는 한국에서 처음 열린 세계군인체육대라서 저도 이런 대회 참가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영광을 생각합니다. 네. 또 역대 최고의 성적으로 대한민국이 종합4위를 달성하는데 고슬땀 흘리는 선수와 또 지도관, 또 많은 지원인원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 스포츠를 통한 우정이라는 그 시즌의 모토처럼 경기장에서는 선수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또 경기장 밖에서는 서로 친숙하게 우정을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번 대회가 진정 성공한 대회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비록 뭐 아쉬움도 있지만은 또 승자가 있으면 패자가 있는 법이듯이 네. 이번 대회를 참가한 모든 선수들에게 큰 박수를 보냅니다. 네, 당초 금메달 29개로 3위를 목표로 하셨는데 대회를 마감한 건 4위였습니다. 아쉬움은 없습니까? 네, 뭐 경기장에서 선수들의 선전을 보니 좀 안타깝긴 했죠. 지난 네. 훈련 기간 동안에 오직 그 이번 대회를 위해서 구슬땀 흘린 그 선수들의 그 수많은 땀을 알기 때문에 더욱 그런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비록 목표인 3위는 달성하지 못했지만은 그래도 대한민국이 세계군인 체육대회 참가한 이래 최고의 성적으로 대회 마친 것에 대해서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네. 대회 때는 아마 더 큰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네. 네, 원래 이번 대회 전에 최고 기록이 5위였죠, 아마.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이번에 성적을 보면 러시아하고 브라질이 뭐 전에도 그렇고 항상 강세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여자 선수들의 활약이 굉장히 좀 두드러지더라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남자 선수들이 메달을 많이 따는 편인데 이 부분에서 좀 비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남자는 총 24개 종목에 참가했지만 여자는 네. 저희 나라는 총 9개 종목에 약 50여 명 정도만 참가를 했습니다. 네. 스포츠 강국인 러시아가 종합 1위를 하긴 했지만 네. 우리가 여자 선수들이 거의 참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남자 경기만 따지고 본다면 남자가 그 종합 2위를 한 그런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또 반면에 또 더 많은 여자 선수들이 많은 종목에 참가해서 또 메달을 따서 저희 나라가 좀 더 좋은 성적을 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또 네. 많은 여자 군인들이 좀 더 스포츠에 관심을 가지고 네. 다양한 종목에서 열심히 노력한다면 다음 대회 때 아마 여자 선수들의 활약이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보면은 또 상무 선수들을 주축으로 해서 이번 대회가 진행이 됐는데요.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고 그리고 뭔가 좀 발전시켜야 될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 대회를 저희가 자체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요. 네. 우선 세계 선수들의 기량이 많이 향상되었다는 걸 알 수 있고 또 저희 나라를 제외한 나머지 상위 국가 같은 경우는 각국의 올림픽 메달리스트나 국가대표 선수들이 대거 출전함으로써 이번 대회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네. 또 저희들도 그런 선수들과 경기를 하면서 자신감도 키울 수 있었고 또 경기 운영 능력도 많이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또 부대에서는 사실 이 대회를 위해서 네. 선수들의 그 기량 향상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또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했고 또 많은 그 전지 훈련과 또 합동 훈련 또 대회 출전을 통해서 감각을 향상시키고 네. 또 선수들이 출전과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연습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시합에 나가서 보니까 상당한 기량을 가진 선수들 많이 있었고 또 그걸 네. 통해서 저희의 그 현 주소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고 또 저희의 또 강점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대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조금 다른 질문을 한 가지 해보겠습니다. 이번 대회를 치른 국군체육부대 시설에 대해서 참가 선수들이 아주 극찬을 했다고요? 예, 저희 체육부대는 84년도에 경기도 성남에서 창설되었다가 2013년 9월 말에 현 위치인 문경으로 옮겨오면서 네. 최첨단의 시설을 갖춘 그 종합 스포츠 타운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네. 이번에 개회식과 폐회식 열린 메인 스타디움을 비롯해서 많은 그 경기장이 최신 시대의 경기 시설과 또 각종 편의시설이 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 경기를 하는 선수들이 자기 자국의 시설과 비교해서 상당히 월등하다. 또 상당한 그 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만큼 상당히 좀 많은 관심을 보였고 또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체육부대가 군 스포츠를 선도하는 부대이면서도 또 국가 이미지의 향상에 크게 기여하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에서 저 자신도 상당히 뿌듯함을 느낍니다. 네, 그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이중령님도 좀 쉬셔야죠. 아, 네. 10일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만큼 바쁘게 보냈던 네. 대회였던 것 같습니다. 네. 선수들이 메달을 따면 저는 더 바쁜 그야말로 즐거운 비명을 좀 질렀는데요. 네. 또 나름대로 행복한 대회였다고 생각을 하고 또 제 군 생활 중에서도 이런 그 세계적인 대회를 같이 해봤다는 것에 대한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또 저뿐만 아니라 상무부대원 모두가 10일 동안 즐겁고 행복하고 네. 또 아쉽기도 하지만 상당히 기뻤던 10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군체육부대 정훈실장 이장호 중령과 이번 대회 우리나라 선수들이 남긴 성과와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중령님 오늘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금메달의 순간들을 좀 모아봤는데요. 다시 봐도 기분 좋아지는 장면들입니다. 자, 2015 경북 문경 세계군인 체육대회가 열흘간의 열전을 모두 마감했습니다. 대회에는 역대 최다인 117개국 7천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해서 선의의 경쟁을 펼쳤는데요. 국내외 선수와 기자단, 임원들에게 역대 최고의 환경과 최상의 서비스였다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민과 군이 하나 돼 이룬 성과인데요. 윤현숙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묵묵히 맡은 일을 수행한 군장병 4,800여 명. 대회 성공을 이끈 가장 큰 공로자입니다. 총괄 기획부터 경기 운영, 문화행사, 경비, 통역, 의료 지원 등 각자 자기 위치를 지키며 일사불란하게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경기장이나 선수촌 입구에서 금속 탐지기로 소지품을 꼼꼼히 검사하고 긴장된 가운데 안전 임무를 펼쳤습니다. 한국이 낯선 해외 선수들과 기자들에겐 한국은 안전하고 친절한 나라라는 인식을 심어줬습니다. 선수촌엔 내과와 정형외과, 치과, 음압시설 등 첨단 시설을 마련해 각종 부상과 감염 질환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갖췄습니다. 다양한 음식도 세계인의 마음을 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핫, 콜드, 누들 등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음식과 이슬람권 참가자들을 위한 할랄 코너를 마련해 호평을 얻었습니다. 문경을 비롯해 경기가 열리는 8개 시군에서는 손님 맞이에 정성을 쏟았습니다. 지역별 관광 명소를 소개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 겁니다. 8개 시군에서는 무료 시티투어와 셔틀버스를 운영하며 선수와 관람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선물했습니다. Very nice experience for me over here. So we also have the chance to visit the Apple Festival over here. I tried many kinds of apples. They are very juicy, very tasteful. And now I'm happy to see the first gate of Munyong. 대회 성공에 힘을 보태려는 민과 군의 자원봉사자들도 줄을 이었습니다. 전역을 연기하고 선수촌 카라반에서 지원 요원 역할을 한 김민호 아사. 서포터스와 자원봉사를 자처한 인근 시민과 학생, 교직원. 천여 명이 넘는 인원이 모두 하나로 뭉쳐 선수들의 성공을 도왔습니다.
학생들이 아마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 고장과 우리 나라를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것 같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국군 장병들에 대해서 좀 고생하는 그런 마음을 공감하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문화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펼쳐진 각종 문화 행사도 흥미로웠습니다. 선수촌에서는 밴드 공연과 사자탈 사물놀이, 댄스, 뮤지컬 등이 매일 펼쳐졌고 선수촌 주변에 마련된 떡 매치기, 투어, 전통 의상 입기 등 한국 문화체험 공간도 인기를 끌었습니다. 열흘간 전 세계 군인들과 동고동락한 경북문경 세계 군인체육대회. 민과 군이 하나로 뭉쳐 전 세계인들에게 한국을 알릴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공동 취재단 윤현수입니다. 네, 한편 이번 대회는 저비용 고효율로 치러지면서 국제대회 개최를 위한 새로운 틀을 제시했습니다. 무리한 신축 공사를 자제하고 경기장을 개보수에 활용하는 등 대회 이후 지역 경제를 고려한 정책이 호평을 받았습니다. 송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11일 폐막한 2015 경북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는 전 세계 117개국 7,045명이 참가한 대규모 행사였습니다. 이번 대회는 비용은 적게 들이되 효율을 높이는 경영 마인드 측면에서 접근한 것이 가장 큰 특징. 이번 대회에 들어간 예산은 모두 1,653억 원으로 비슷한 규모의 국제대회였던 인천 아시안게임 예산 2조 2천억 원에 비하면 7.4% 수준입니다. 유니바셔드 대회 그리고 또 작년에 한 아시안게임 대회의 시설 건립 예산의 10%도 안 되고요. 특히 유사한 저희가 이제 6회 대회를 하고 있는데 5회 대회를 한 그 브라질 대회에 비해서도 10%도 안 되는 아주 적은 비용으로 사실 성과를 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직위는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3개 선수촌과 31개 경기장에 대한 시설 비용을 최소화하면서도 국제대회에 걸맞는 행사 진행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경기장을 새로 짓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4년 문경으로 이전한 국군체육부대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경북 7개 도시로 개최지를 분산해 기존 시설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인천 아시안게임이 경기장 건설에 1조 7천억 원을 썼지만 적절한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해 인천시의 재정 위기를 불러온 점과 비교되는 대목입니다. As for the swimming pools in Kimchang, the players from the Chinese team told me that the swimming pools are one of the best they have ever seen. I think all these fields are very nice. And I can see our players from our Chinese team enjoy their life here very much. 세계 군인 선수들과 대회 관계자를 모두 만족시키면서 비용을 눈에 띄게 절감한 곳 중에는 선수촌이 있습니다. 문경 선수촌에는 캐러밴 숙소 350동을 대여해 지구촌 선수들의 숙박시설로 활용했습니다. 대여비는 대당 1천만 원으로 약 35억 원이 들었는데 아파트 신축 시 드는 비용인 800억 원에 비하면 월등히 낮은 수치입니다. 그러면서 선수들의 호평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는 평가입니다. Teams are located in all athletes' villages in Munyong, in Gosan, and also in Yeoncheon. And we are very comfortable and very happy to be accommodated here in a very good standard. Thank you for that. 대당 가격이 2,600만 원인 캐러밴은 이미 일반인에게 분양이 완료돼 공실에 대한 부담도 해소했습니다. 개폐회식도 세계 군인체육대회 역사상 최초로 유료화해 수익을 창출한 점 역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번 대회는 인구 7만여 명의 작은 도시에서 저비용으로 세계적인 대회를 잘 치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앞으로 우리나라는 물론 다른 나라에도 국제대회를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선례를 남겼습니다. 공동취재단 송민아입니다. 네, 국방부가 SNS를 통한 소통 채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온라인상의 교류 덕에 일방적으로 진행되던 부대와 부모의 소통이 입체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 소통하면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병역 문화가 자연스럽게 조성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은 더 발전된 병역 문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